와, 여러분! 다 먹은 투명 페트병이 돈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콜라, 사이다, 탄산수, 생수 각종 음료수 덕후로 살다 보니 일주일에 나오는 페트병만 이만큼! 매번 갖다 버리는 것도 귀차니즘 킹받... 자, 이 페트병들 시흥시에서는 그냥 버리지 않고 여기 가져가면 돈이 된다는데요? 바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입니다. 현재 정왕건동 행정복지센터, 신천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에 각각 한 대씩 총 3대가 운영 중인데요. 이 무인회수기에 투명 페트병 한 개를 투입하면 10원씩 현금을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궁금해서 직접 가까운 무인회수기를 찾아가서 투명 페트병을 넣어봤는데 와, 진짜 바로 현금으로 적립해줍니다. 하! 이게 바로 창조경제 아님? 이참에 모아놨던 페트병들 탈탈 털어봤더니 순식간에 100원 적립됐습니다. 요즘 걸어서 돈 버는 어플, 운동하고 돈 버는 어플, 별별 앱테크, 재테크 많은데 어차피 버릴 페트병 쓰레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무인회수기에 버리면 꽤 쏠쏠할 듯? 오늘부터 나도 페테크! 아참! 이 회수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고요. 반드시 생수, 음료, 투명 페트병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 전 물로 세척하고 라벨과 뚜껑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버려질 페트병으로 돈도 벌고 환경도 지키고 쓰레기도 처리하고 일석삼조 킹이득 그 자체! 쓰레기도 남다르게 버리는 시흥시 클라스 모아! 시흥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많이 사랑해주시응!